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고린도전서 6장은 두 개의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성도 간의 법정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요. 이어지는 주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오해, 특별히 육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 다녀왔는데요. 유치원에 다녀오고 나서 저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유치원에서 영어 시간이 있었는데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에 영어를 공부하고 나서 자신은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참 우스운 게요. 저희가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입니다.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선교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못했습니다. 아니, 한국말을 못했습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영어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희랑 얘기할 때도 거의 영어로 얘기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유치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영어를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봤더니 이렇게 이제 배운 거죠. 책상, 데스크, 의자, 체어, 물, 워터 이렇게 배웠는데 뭐 저희 아이의 귀에는 다 새로운 언어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아니 너가 영어를 못하다니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래서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내가 영어를 정말 공부를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 너가 무슨 영어 공부를 다시 해 차라리 그 영어 수업 듣지 마 막 이러면서 아이하고 얘기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저희 딸아이와 저희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일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 몰라?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첫 상반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무려 9번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첫 고린도전서 6장의 앞부분은 그 성도들 사이에 소송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서로 소송하는 이 일들 앞에 사도 바울이 흥분해서 9번이나 그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절입니다.
왜 성도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합니까? 2절에 가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2절에 또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 이렇게 사소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까? 3절로 가면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일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왜 재판관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5절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도 간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6절입니다. 지금 성도가 다른 성도를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겠단 말입니까? 7절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고소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니 9번의 질문을 무려 11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죠? 왜 그렇게 질문을 멈추지 않고 쏟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의를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성도들이 세상 법정으로 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이렇게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왜 그렇게 불의한 일이고 사도 바울이 흥분할 만한 일인가요?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셨죠. 그에 반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이니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은 누가 합니까?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을 향해서 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대상인 불의한 사람인 세상 재판관 앞에 가서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으니 이것이 불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기준이 세상의 불의한 세상의 기준보다 낫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그 거룩하심이 세상의 권위에 아래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한 8절에 가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재판을 일어나게 만든 성도, 이 불의한 일을 만든 성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의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일, 이런 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보다 훨씬 높은 거룩하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요, 다른 성도의 불의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낭패를 당하고 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은 또 왜 잘못일까요? 세상 법정에 이런 일을 고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거룩한 신부된 자들이 세상 법정 아래 들어가서 우리를 심판해 주세요. 우리는 그 정도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조차 실패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맨 마지막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성도 간의 일을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결론이 뭐죠? 성도는요, 불의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불의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는 것보다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 다 불의해, 너희들 세상 법정 가서 서로 고소한다니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아주 혼내주거나 잘못된 것을 질책해서 끄집어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세상 법정에 가서 자신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분쟁을 세상의 법정에서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불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전에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의 삶을 살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받는 자가 되었는지를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번이나 불의한 행위로부터 변화된 것을 강조하게서 세 번의 다른 동사를 사용합니다.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을요 반복적으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잖아 하고 그 변화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11절 말씀이 독특합니다. 이 세 개의 단어,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이요 단지 그냥 동사가 세 개가 나열된 게 아니라 그 동사 세 개 나열된 것 앞에 접속사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똑같은 접속사예요.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헬라 원어를 조금 더 강조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러나 너희는 씻음을 받았고 그러나 너희는 거룩함을 받았고 그러나 너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이게 시 원어가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야,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어, 이것을 지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훨씬 더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 다시 씻음 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거룩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 거기에 멈추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고린도서 6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12절부터 20절에 가면요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육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린도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란 도시에 살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헬라 철학은요, 이원론적인 어떤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런 겁니다.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더러운 거야. 영은 영원한 거고 육체는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영이 중요한 거야. 영이 잘 되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거야. 이런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는 듯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조차도요, 이 영향을 받아서요, 우리의 육체는 그냥 더러운 거야. 이 땅에서 잠깐 사용되다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요, 하나가 다 플러스 돼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유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함을 받아서 우리 육체를 사용하는데 우리 육체는 좀 있으면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어떻게 쓰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 배고플 때 어떻게 밥 먹지? 그래 맞아.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것처럼 너희들 성욕이 일어나면 어떻게? 성욕을 채우면 되는 거야. 너희들 먹고 싶으면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야. 탐심을 그냥 괜찮다고 말하고 음란함을 괜찮다고 말하는 일들이 이루게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술, 음식, 창녀와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자신들이 마음껏 있다는 거예요. 조금 걸음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이 육체는 조금 있으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며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몸의 육체는요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의 육체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러니 우리 몸과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두 번째 권면은요, 우리 육체 몸은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 지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의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으로 한 몸을 이루었으니 한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성품이죠?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지체니 우리는 거룩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육체도 거룩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정결해야 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실까요?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육체도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답게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20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육체가 그냥 단지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는 그냥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사용돼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두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 간에 있었던 분쟁을 세상 법정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것,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 전혀 다른 두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로 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정한 것이 문제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간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보니까 세상 가운데 일어난 자기에게 억울한 일들, 특별히 교인들 가운데 있는 억울한 일들을 세상에서 풀어도 괜찮은 거고,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보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방종으로, 자신의 육체를 그냥 육체의 소욕을 채움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성도가 스스로가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기준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무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가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지는 어떤 욕심과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의 일만은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많지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성도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서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고요. 육체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으로 행했던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지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보다 낙태되어지는 아이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원치 않는 임신, 정말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임신을 낙태하는 것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낙태의 거의 대부분은 부부간에 정상적으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아이까지 생기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기준이 희미해지고 옮겨지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어느 순간 마음의 중심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제는 결혼과 이혼이 선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거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생활의 어떤 방식이 다르거나 성격 차이가 있으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 앞에 흐려지고 옮겨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약간의 편의,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빨리 가고 조금 더 편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고 위반을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막 못마땅한 가족들, 못마땅한 이웃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왕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6장에서 맞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죄지었어,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어 라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잘못 가고 있어도 돌아오면 씻음 받고 거룩함을 입고 다시 의롭다 함께 부름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다시 초청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되었던 그 삶에서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옮겼던 것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그 말씀에 흔들림 없는 기준 앞에 너희 삶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이 아침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소서.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하다고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다시 하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경계가 흔들리고 하나님 기준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그 기준 앞에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들을 취하며 하나님 우리의 경계를 옮겨갔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관계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보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이 부끄러울 곳이 없는 거룩함의 삶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지어지는 삶,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고는 판단받을 것이 없는 삶,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정말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흐려지고 무뎌지고 옮겨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어미하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입을 닫아야 할 때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아버지 표정을 풀고 감정을 다스려야 할 때는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조금도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오늘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이 풍성하기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 두 번째는 19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성전된 가치를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게 하소서. 오늘 내 말하는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감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기준과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된 가치를 절대로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가져오고 세상의 법정 앞으로 가져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그 가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성전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치 앞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한들 하나님 나의 가치는 유일하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의 가치는 유일하게 주의 성전된 가치만 있게 하여